대학 3, 4년차 코딩 실습의 코리아 파트입니다. 코리아 오픈에시점 AI 되겠죠. 여기 있는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연기라면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. 그래서 코리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 전에 이게 무슨 프로젝트인가죠? 설명 물론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전에 오픈에이시의 제주 AI 에듀케이션 시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. 그런데 여기 번호를 좀 먹여 놓을까요? 001 001 얘가 문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 그래서 001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002 그리고 얘가 003으로 할게요. 002에서 다뤘던 내용 제주 AI 교육도시죠. 그렇죠? 여기서 우리가 성취한 연구성과 그렇죠?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이 목적 자체가 두 가지잖아요.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실제 AI 기술들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거였잖아요. 그렇죠? 그에 의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 연구 성과를 한국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. 세계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코리아 프로젝트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코리아 프로젝트입니다. 코리아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주 교육도시, 제주 AI 교육도시의 연구 성과, 성과를 한국에 적용. 그게 코리아 프로젝트죠.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거잖아요. 그 방식이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걸 언제 또 적용할 것인가 시간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네요.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 DMZ 부분입니다. 지금 물론 이게 유엔사 관할이긴 합니다만은. DMZ 지역, 예, 소규모 인구 10만 소도시, 소도시를 몇 개, 그죠? 몇 개, 몇 개 신도시라고 얘기할까요? 10만 신도시를 몇 개 건설하는 건데 거기에 여기 AI 교육 도시의 연구 성과를 몽땅 다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, 그죠?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남북한 일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일부 지역의 신도시 연설하는 것이 이런 신도시들은 기존의 도시들과 많이 다르겠죠. 그렇죠? 그 AI 교육 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진행을 해나갈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제주 AI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미리 사전에 설정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. 그것이 이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에 참여할 내용은 없습니다. 실제 코딩에 참여할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 부분이죠. 밑에 있는 것들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